서동구의 매직타임 시간입니다. 자,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는 약보합세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어닝쇼크 발표했죠. 넘어야 할 산, 바로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글자 그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오늘 뭐 강보권 보이다가 지금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선반영이 됐다. 뭐 아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흑자 전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4분기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접하면서 체크해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 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러한 것들인데 주요 상장사 253곳 중에서 영업이익이 통상적으로 20% 이상 평균적으로 급감한다고 예상하고 있죠. 특히 최근 10년 동안에 걸쳐서 이익 전망치와 발표치의 괴리율을 보면요. 1분기에는 뭐 6.1% 정도, 그리고 또 2분기는 3.8%, 3분기는 4.8% 정도의 괴리율에 불과하지만 이 4분기는 평균적으로 무려 40%가 넘는 괴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4분기에 여러 가지 어떤 악재성 재료들, 뭐 심지어는 뭐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상여금을 준다든가 성과금이라든가 또 뭐 퇴직금 인건비,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 가을에 엄청난 수혜를 입은 뭐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이번 4분기에 털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항상 또 하나의 이것도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4분기 실적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가이던스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분기를 비롯해서 23년도에 우리 기업들은 어떠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올해 시장 대비해서 또는 기업의 어떠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쪽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느냐. 결국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구간들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넘어야 할 산,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실적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매직타임 수익률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이미 도달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좀 리뷰 좀 해주시죠. 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은 실적들이 수반이 돼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19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제시해드렸던 바로 이탈가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근처에서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요. 연초되면서 급등세로 반전이 되면서 상승 추세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한 단계 레벨 업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16,5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직전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오늘 흔들리는 이러한 자리들을 중심으로 이제 신규로도 저가 분할해서 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목표가는 19,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도 여러분들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난번 저점 13,500원이 이탈가가 아니고요. 현재 시점만 놓고 본다면 이제 14,000원 라인 정도를 여러분께 이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같이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네. 12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YG 플러스, 뭐 중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너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환영 주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감소되면서 숨고르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보이고요.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5,200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그런 흐름들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해주셨고요. 한 종목 더 있죠? 네, 이제 바로 새해 들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죠. 흔히 뭐 농기계 업체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또 중소 장비 업체로서도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러분들께 1월 3일 날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제가 지난 3일 날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한 6%의 상승 흐름들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직전 고점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아름다운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는 흐름이고요. 이런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실적까지 수반이 되주는 이러한 종목들을 쉽게 말해서 내려오지 않는 전략도 현재 구간에서 필요하다. 또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 좀 자세한 전략이라든가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도 시장 얘기, 종목 얘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주셨던 대원 미디어와 대동 YG 플러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